아이템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가선 원래 400억에 팔기로 했는데요. 하루 기다려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. 그래도 하루 기다리셔야 되니까 25억 깎아가지고 375억에 팔기로 했고요. 나머지 아이템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위가 8, 9, 9개만 사면 되죠. 몇 개라 그랬나요? 잘 모르겠어요. 한 10개 쓸까? 기억이 안 나네. 방금 했는데. 가자. 어차피 가위가 필요해가지고 또. 무기는 빼놓고요. 이 아이템으로 말할 것 같으면 문부리찌까지 오더 원킬이 났던 아이템들입니다. 아, 장갑 없었을 때 났었지. 오토스틸을 꼈어요. 어이, 맞게 샀나 보다. 10개가 필요했나 보다. 아이템. 모자. 아이템 소개. 간단히 얘기하면은, 백추홉의 AD 두 줄에 21%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보시면 다 느낌이 될 겁니다. 100에 21%에 두줄힘 14. 18%에 두 줄짜리, 104추업에 크리 힘, 에디 두 줄에 힘 10짜리, 21%에 두 줄, 5에 54, 6에 48, 두 줄에 에디 두 줄, 6에 48, 두 줄, 10성 15%에 에디 두 줄, 6에 40에 04추업짜리, 그리고 올테사의 힘 4, 956, 24%에 에디 두 줄짜리, 좀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이트 헬름. 쿨감은 더 쳐주나요? 아, 팔린 거 봐야 되겠다. 없네. 자, 요거보다는 상위 옵션인 거고. 없는데? 얼마에 팔아야 되냐? 얼마 주고 파니, 이거? 이게 얼마예요? 50? 애매하네. 얼마에 팔죠? 의견 내주실 분. 제 생각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게 55억이라는 점. 두 번째. 이게 44억이라는 점. 고만할 것 같은데? 쿨감의 효과를 높게 쳐주냐, 안 쳐주냐의 싸움인 것 같구만. 아, 근데 얘가 55억이면은 얘 것보다 비싸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? 70? 65? 그냥 65억에다가 일주일에 한 2.5억씩 내리다 보면 팔리지 않을까요? 65만 합시다. 아, 70 할까요? 70 합시다. 아, 70 너무 비싼가? 어차피 가격 떨구다 보면 언젠가 팔리겠지. 나이트 케이프. 요거랑 비슷하네. 아, 에디가 두 줄이긴 한데. 에디 두 줄을 10억인가 하지 않나요? 한 줄하고 두줄 차이는 천지 차이던데. 근데 망토 옵션 뭐냐? 아, 힘 14까지 달렸네. 야, 에디 20억짜리다, 이거. 뭐지? 어, 요 느낌이긴 한데. 아, 요것도 나쁘지 않은데, 솔직히. 내 거랑 이거랑 비교하면은 비슷할 것 같은데. 50 정도면 괜찮을까? 어때요? 아, 그러면 55에 올려놓고 일주일에 2.5억씩 이것도 떨구자. 그것도 팔리지 않을까요? 55에 올려놓고 일주일에 5억씩 떨궈. 아, 숄더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네. 어, 이거 싸다. 25억밖에 안 하네. 라떼만 해도라도 기본이 레전더리 35억이거든. 18%에 두죠. 아, 팔린 건가 보자. 아, 유니크 값어치 안 쳐주나요? 그런 거 없겠지. 일단은 팔린 거에는 없고요. 아, 사실 이런 것보다 옵션이 안 좋긴 하거든요. 그건 맞는데. 아, 애매하다. 어, 여기 있다.
18%의 요 느낌이거든? 35? 좀더 좋긴 한데 30억에 올려놓자. 아, 안 팔릴 것 같아. 숄더여가지고 하, 애들 유닛 붙여주려나. 아, 이게 싼 건가요? 아, 그렇습니까. 32억 5천 합시다. 여기가 적정선이네. 다음 주에 가격 떨고. 나이트 글러브. 아, 일단은 백추업의 크뎀이거든요. 상위 옵션이고, 상위 옵션이고. 애매하네? 아니, 너무 비싼 거 아니야? 아니, 한 50억 정도 느낌 나는데? 요게 가격이 43억인 거 보니까, AD 플러스 완성도의 값만 좀 쳐줘서 팔면 될 것 같네, 그죠? 그러면 일단 뭐 경쟁자가 일단 없으니까, 어느 정도에 팔까요? 아, 65 정도에서? 떨굴까요? 오케이. 아, 예. 전 아이템이야. 천천히 팔면 되는 거고. 어우, 이 느낌이다. 백추업의 공사에 두 줄의 힘 14인데 가엣이 높다는 점. 일단은 저거보단 좀 낮아야 될 것 같고. 아니, 왜. 아니, 56억짜리 보니까는 요거보다, 요거랑 비슷, 요거보다 좋은데? 별 하나 빼면은. 얼마에 팔까요, 이거? 5에 54추업 21% AD 두 줄짜리입니다. 011의 힘 4%. 50억에 팔기에는 뭔가 조금 아쉬움이 좀 남을 것 같기도 하고. 일단 55 하자. 60에 너무 강력한 적이 있으니까. 55에 올려놓고. 조금씩 이것도 내려봅시다. 트릭스터 워리어 패치. 아, 근데 레전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랐나? 원래 40억 정도면 다 구했던 것 같은데. 판매하는 게 없네? 50. 떨고. 50에는 안 팔리겠지. 50에 올려놓고 떨굽시다. 비교할 만한 게 별로 없는데. 45? 아, 이것도 45에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메모리 없다는 점. 잠시 킵한다. 뭐 넘었냐? 탈벨 10성짜리. 일단 이거보다 좋죠. 이건 좀 애매한 것 같고. 애매하다. 하, 추억. 6에 40에 공사하지. 간단하게 생각해볼까? 자, 10성짜리입니다. 저 정도 추억이면 한 10억만 더 줘보세요. 85억 아닙니까? 유니크 15% 뛰었어. 10억만 더 줘보세요. 95. AD 유니클 다른데? 그게 두 줄이네. 120억. 오케이, 가자. 아이템이 아름답다는 점, 추업이 아주 좋다는 점. 120억에 올려놓고요. 떨굽시다. 아, 이런 건 잘 팔리나요? 워리어 마이스터 심보. 잘 팔, 사가긴 잘 사가네. 요거랑 비슷한데, 55억짜리? 보단 좋죠. 그래도 애드 유니크여가지고. 그래도 레전하고 비비기는 좀 그렇겠지. 그래도 레전드리가 있는데, 그지? 레전을 사겠지. 85 정도만 할까요, 그냥? 90? 에서 떨거든 걸로 합시다. 오케이. 다음이 노블 브레이스입니다. 일단 옵션으로 말할 것 같으면, 005의 00입니다. 레이브. 못해도 비슷한 걸로 치면은 90억 되잖아. 요게 100억인데요? 나 이거랑 비슷한데? 21%에 030%에 15% 똑같은 보공 10% 차이. 가만. 오케이, 95억에 합의 보자. 오케이, 95억에 합의 보고요. 아, 다 팔았나요, 템? 템이 뭐 이렇게 팔린다고 치면은 95, 90, 120, 50, 45, 55, 65, 32.5, 55, 70.
그리고 장갑이 375. 와, 이렇게 다 판다고 치면은 아델 템 세트 가격의 비용은 1,052억 5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에서 이제 조금씩 삭감되는 거죠. 10% 20%씩 떨어지는 게. 오케이, 메모리.